자,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해 캐릭터의 포즈를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를 잡고 포지션을 이동하거나 회전을 시켜서 포즈를 잡습니다. 컨 힙스를 중심으로 몸이 연결되어 있지만 손과 발은 IK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을 따라가지 않고 별개의 컨트롤러로 조정합니다. 컨 힙스로 포지션 로테이션을 움직이고 그 위의 스파인들과 넥, 헤드를 회전시켜서 몸의 형태를 만듭니다. 스파인과 넥, 헤드 등 포지션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컨트롤러들은 프로텍트 태그로 락이 걸려 있습니다. 핸드 컨트롤러는 손의 위치와 방향을 조정합니다. IK 컨트롤러의 경우 관절이 접히는 부분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폴벡터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팔꿈치 부분의 폴벡터의 위치를 조정해서 팔꿈치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컨트롤러는 각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에 위치해 있으며 손가락 컨트롤러의 로테이션을 통해 첫 번째 관절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각 손가락 컨트롤러의 유저 데이터를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관절의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으며 보다 쉬운 접근을 위해 선택된 손가락 컨트롤러의 유저 데이터가 뷰포트 상의 허드로 표시됩니다. 손가락의 형태를 잡아주는 일이 꽤나 귀찮은 작업인 관계로 핸드 컨트롤러에 각 손가락들을 일괄적으로 구부려 줄 수 있는 컨트롤 옵션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손가락별로 슬라이드를 조정해 앞으로 혹은 뒤로 밴드 값을 조정해서 손가락의 전체 형태를 쉽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조정 후에 슬라이드 옵션 값은 0으로 리셋이 되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손가락 컨트롤러별로 따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스크립트와 달리 여기서 조정한 값은 오토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슬라이드 조정과 함께 손가락 컨트롤러의 키프레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오토키 옵션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어깨 쪽에서 뒤로 뻗어나가 있는 어깨 컨트롤러는 숄더의 약자인 S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통해 어깨가 올려지고 내려지는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 컨트롤러도 포지션과 로테이션으로 발의 위치와 방향을 조정합니다. 캐릭터의 발은 중력의 힘으로 항상 지면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고 지면에 닿고 떨어질 때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 옵션들이 유저 데이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발 컨트롤러와 함께 바로바로 조정을 하기 위해 뷰포트 허드로 보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뷰포트 허드가 만약 삭제된 경우 유저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해서 간단하게 다시 허드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풋 컨트롤러의 토 힐 옵션은 발가락 끝과 뒤꿈치 끝을 기준으로 각각 들어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볼 옵션은 발 볼을 기준으로 뒤꿈치를 들 수 있게 해줍니다. 위글 옵션은 발가락 부분을 위아래로 구부릴 수 있게 해줍니다. 로테이션 옵션은 발 볼을 기준으로 발을 회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포즈를 잡을 때마다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주얼 셀렉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 마스터에 적용되어 있는 비주얼 셀렉터를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셀렉터 창이 뜹니다. 이미지의 각 부분을 클릭해서 컨트롤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이미지 주위로 추가되어 있는 버튼들을 활용하면 한쪽 팔 전체, 한쪽 손가락 전체, 몸쪽에 있는 스파인 3개 등 한 번에 선택해야 하는 컨트롤러들을 원클릭으로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포함되어 있는 셀 올 컨트롤러는 셀렉션 오브젝트이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모든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더블 클릭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키프레임 셀렉션으로 지정해서 오토키를 편리하게 줄 수 있습니다. 한 씬에 여러 캐릭터가 있을 때는 이 셀렉션 오브젝트의 이름을 캐릭터의 이름에 맞추어 변경해 주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